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랩넷 없이 우유로 치즈 만들기입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큰 우유팩에 치즈 3장, 그리고 전분 1컵이 전부입니다. 재료만 봐도 정말 간단하죠? 전분에 우유를 풀어주고 냄비에 중약불로 타지 않게 저어주다 끓어오르면 잘라놓은 체다 치즈와 소금 1테이블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치즈와 소금, 전분 모두 부족한 것 같아서 전분 1컵, 치즈 1장, 소금 1테이블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상황 봐가면서 더해도 되고 덜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런 법이죠. 뭐든 부족한 것보단 많은 게 좋으니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현복 셰프님께서 음식이 밍밍하면 손님들이 맛이 없다고, 음식이 짜면 맛있는데 짜다 그러니까 그냥 간을 세게 하라고 한 것처럼 그냥 많이 넣으면 됩니다. 고혈압 걸리지 않을 선에서 일단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우유 큰 팩에 전분 종이컵으로 2컵, 소금 2테이블, 체다치즈 4장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모두 섞어 만들면 이렇게 양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치즈랑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선 양을 반에 반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무척 뜨거운 아이니까 비닐팩에 담아 식혀줍니다. 그리고 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초간단 브리또. 또띠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집보단 없는 집이 많을 테니까요. 이 브리또에 들어간 정성을 퍼센트로 나타내자면 한 30%는 되는 것 같군요. 지금 여러분들께선 매우 정성 가득한 레시피를 보고 계십니다. 식빵을 끝부분만 남기고 반으로 썰어줍니다. 아무래도 얇아야 맛있으니까요. 그 다음 밀대로 밀어주어 단단하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 저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구우면 왠지 모르게 더 바삭한 느낌이 듭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인 것 같으니 한번 해봐주세요. 무튼 잘 구워진 빵에 마요네즈와 머스타드를 바르고 양상추를 올려주고 채 썰어 물에 담궈서 매운맛을 빼낸 양파의 물기를 제거해 올려줍니다. 그리고 주인공 치즈를 등장시켜줍니다. 냉장실에 넣어두면 굳어서 잘라먹는 치즈가 되는데 저희는 실온에 식혀서 끝부분을 잘라 짤주처럼 짜주었습니다. 무척 힘겨워 보이는데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즈가 제 인내심을 짜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냉장실에 넣어두었다가 잘라먹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간단하게 치즈를 짜낸 다음 돌돌 말아줍니다. 그냥 먹으면 아마 칼로 쓸 때 힘겨울 것 같으니 랩으로 몇 번 말아주고 간지나게 한번 잘라줍니다. 단면이 꽤 그럴싸하게 나왔는 아닌가요?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착각이긴 하지만 맛있으면 0칼로라니까. 이 커다란 치즈가 치자치즈 확대 결과물이라니 왠지 살이 덜 찔 것 같은 착각도 듭니다. 아무튼 레시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